주의력이 결심이 아니라 뇌에서 나온다. 예.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공부는 뭐 주의력은 뭐 마음먹기에 달려 그쵸. 있다. 예. 아까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예. 얘기하셨듯이.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선천적인 것이다, 좀 타고난 것이다로 들려서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. 사실 주의력은 우리 시력하고 똑같습니다. 그럼 의지가 약하다고 눈이 잘안 보이지 않잖아요. 예. 그렇죠. 이 주의력이라는 건 우리 뇌의 그 전두엽하고 전두엽 안에 있는 그 변연계 일부 회로가 같이 작용하는 상당히 생물학적인 기계적인 역량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생겼냐면 감정이 흔들릴 때나 아니면 실제로 몸이 되게 안 좋을 때나 건강이 이렇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려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주의력은 마음에서 오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의력은 우리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어난 능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잘 발휘되도록 아이를 도와주고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주의력이 좀 낮은 친구들이요, 선천적으로. 네네.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요? 이게 심하게 낮아서 학교 생활에서도 갈등이 많고 수업이 너무 많이 지장을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치료로 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, 솔직히. 근데 그렇지 않고, 아, 얘가 그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주의력은 낮아. 이런 아이들은요, 공부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어떻게, 이를테면 부모님이 하는 육아법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. 이런 친구들한테는 말이 길면 안 좋습니다. 진짜 어머님들 중에 기승전결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요, 있거든요. 저. 예. 특히 이렇게, 길어요. 예. 김모현 아나운서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는데 주의력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결론이 앞에 나가야 됩니다. 아, 두 가지식으로. 예, 마치 그 인터넷 낚시성 기사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듣고 뭐? 이렇게 할수 있어야 일단 엄마 말을 듣거든요. 그 다음에 결론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. 아이가 왜 그래야 돼? 라고 시비를 걸어오면 더 좋죠. 왜냐면 그 마음이 있는 동안 엄마 말을 들을 테니까요.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.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학습법이 안 좋습니다. 짧게 짧게 끊어가는 게 좋죠. 예. 짧게. 그리고 주변이 지금 이 테이블처럼 정갈한 게 좋습니다. 막 예쁜 장식도 있고 책들도 여기 쫙 꽂혀 있고 막 이러면은 부모 마음은 뿌듯하지만 아이는 그거 쳐다보느라고 책을 볼 시간이 줄어들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의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하는 공간 같은 거를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의력을 이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.